하도록 할게요. 자, 초등부 4학년 과학 무게재기 두 번째 시간부터 시작해요. 자, 수평잡기. 내가 만든 저울로 무게재기. 모비를 만들어. 자, 수평 잡아볼게요. 빵끈. 아, 꼬치 막대. 그냥 끈이에요, 끈. 알았어? 고무차륵, 스탠드, 가위 이런 걸 이용해서 모비를 만든 거예요. 그 애기들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인형 매달아 놓고 그게 모빌이에요. 무게가 같은 고무차륵으로 모빌을 만들 거예요. 빵끈으로 꼬치 막대를 연결해 스탠드에 연결할 거예요. 무게가 같은 고무차륵을 꼬치 막대 양쪽에 꽂고 꼬치 막대의 위치를 좌우로 옮기면서 수평을 잡을 거예요. 무게가 다른 고무차륵으로 모빌 만들기. 빵끈으로 꼬치 막대를 스탠드에 연결하고 꼬치 막대 한쪽 끝에 고무차륵 한 개 꽂고 다른 쪽에 위에서 만든 모빌을 연결한 뒤 꼬치 막대를 좌우로 옮기며 수평을 잡아. 이것처럼 한다라는 거야. 이건 무게가 같은 거예요. 그죠? 자, 무게가 같은 고무차륵을 양쪽에 꽂아서 그죠?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탠드에 연결했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했어요. 빵끈으로 꼬치막대를 스탠드에 연결하고요. 꼬치막대를 스탠드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개를 꽂아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위에서 만든 거를 여기다가 연결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요로 가든 해서 맞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한번 해보는 거야. 어렵네요. 그죠? 뭔 말이냐. 자, 양쪽 무게가 같은 경우, 다들 똑바로 앉아서 하세요. 같은 경우 수평 잡기는, 고무차르게 한, 빵끈을 두 고무차륵 가운데 오도록 하면 되죠. 이 막대기가 있으면, 꼬치 막대가 있으면 여기 그지 이렇게 있으면 어디 빵끈이 가운데 오겠죠. 이렇게 그지. 무게가 다른 경우는 하나는 무거워, 하나는 가벼워.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무거운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야. 알았어요? 무거운 쪽으로 가는 거야. 수평잡기 원리 볼게요. 수평잡기 전개도, 스킵, 수평잡기 판, 클립, 누름못, 우드락 조각, 풀. 딱딱한 종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거. 알았죠? 수평잡기 판을 만들어요. 무게 같은 물체로 수평잡기. 클립 한 개를 파란색 쪽 구멍에 걸을 거예요. 다른 클립 한 개를 빨간색 쪽 구멍에 걸어 수평을 잡아요. 양쪽 클립의 위치를 바꾸어서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클립은 같으니까 좋겠죠. 무게가 다른 걸로 수평잡기. 클립 두 개를 파란색에 걸고 다른 클립 한 개를 빨간색에 걸어 수평을 잡을 거예요. 또 위치를 바꾸어서도 한번 해볼 거예요. 물체의 무게와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무게가 같은 경우, 무게가 같은 거는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자, 어떤 거야? 여기가 받침점이야. 무게가 같은 거는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죠? 이게 거리가 같죠? 무게가 다른 경우에는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으로, 받침점이 여기지, 여기부터 더 가까이 있죠? 이게 멀죠? 이거는 대빵 멀죠? 자, 이게 그 말이야.
그래야지 수평이 잡힌대요. 위접 시저울로 무게 제어 보기. 위접 시저울 이 새끼 알죠? 이 새끼 위접 시저울 여기 0점 조절 나서 이 새끼 돌리면 돌아가는 거야. 응? 이 여기다가 분동 올리는 거야. 여기다가 응? 여기다가 물건 올리는 거고. 윗접 시저울로 무게 저기 요구르트를 접시 위에 놓을 거예요. 먼저 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고 0점을 먼저 맞춰야 돼. 저게 수평이 돼야 돼. 그지? 여기에 0이 와야 돼. 여기 눈금이 있거든. 응? 수평이 될 때까지 분동을 올려놓으면 되지. 요구르트 올려놓고. 그지? 무게를 잴 때 무게와 비슷한 분동을 가장 먼저 올려. 왜? 분동을 올리고 내리는 횟수가 줄지? 제일 무거운 거 올리는 거야. 비슷한 가장 제일 무거운 거. 윗접 시저울이 수평을 이룰 때 접시에 올린 물체랑 분동의 무게가 같을 때 이 분동의 무게를 재면 되겠지? 써 있잖아. 그 분동에는 하나하나에 이건 몇 그램 몇 그램이 다 써 있어. 여러 가지 종류의 저울 살펴보기. 대저울, 매다는 저울, 휴대용 전자저울, 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 이거 작년에 원장님이 얘네 할 때 인터넷에 올렸어요. 조용히 하고 그냥 니네 거나 해. 자꾸 참관을 하려고 그러지 마. 알았어? 작년에 올린 게 저울. 그렇죠? 여기 있죠? 자, 이게 대저울이에요. 여기 막대기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엄청 무거운 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죽은 거를 팍 걸어 이 꼬챙이에다가. 그래서 이게 끈으로 돼 있거든. 이게 되게 무거운 추예요. 얘를 뒤로 가면 더 무거운 걸 잴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대저울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를 잴 수도 있는 저울이에요. 알았죠? 어? 대저울 봤어요. 그 다음에 매다는 전자저울 봤어요. 매다는 전자저울이에요. 이거 엄청 무거운 걸 달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매다는 전자저울이에요. 휴대용 전자저울은요. 요 쬐끄만한 거예요. 휴대용 전자저울이요. 그 다음에 판수동 저울. 이 새끼가 바로 판수동 저울이에요. 이거 원장님 여기에 뭐 원장님이 딱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헐 여기에 바퀴도 달렸다. 여기 올라가고 여기에 여기 추를 여기다 거르는 거야. 이건 무거운 거 작아온 가벼운 것들이 있겠지. 이게 몇 그램이라고 써 있겠지. 몇 킬로라고. 이거를 착착착 올려서 정확하게 재는 거야. 이걸 많이 분동처럼 올리는 거야. 알았지? 이게 뭐라고? 판수동 저울. 판지시 저울은 여기 사람 참 올라가기 좋게 생겼지. 그지? 이건 판지시 판수동 매다는 전자저울 휴대용 전자저울 대저울. 그
그죠? 봤어요. 그렇죠. 자,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한 것과 아닌 것.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한 것과 아닌 것. 자, 용수철 성질을 이용한 저울은 가정용 저울. 가정용 저울. 이거 말고 이 위에 그냥 이렇게 생긴 저울 알아볼라. 그게 바로 가정용 저울이야. 알았지? 응? 그거 보면 몇 킬로 못째? 1, 2, 3킬로 정도? 그 정도 돼요. 그걸 보고 가정용 저울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는 용수철이 들어있어요. 용수철 저울에는 용수철이 들어있겠지. 판지시 저울에도 얘도 판지시 저울에도 얘도 용수철이 들어있겠지? 그지? 저리 들어있는 거 우리 세계 봤어. 수평잡기의 원리는 이런 거. 이게 수평을 잡잖아, 그지? 이게 수평잡기의 원리. 아까 대저울도 수평잡기 했죠? 그죠? 양팔저울, 윗접시저울, 약저울. 약저울은 뭐야? 약사들이 쓰는 저울인가? 그렇지. 원장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야. 근데 감은 그렇게 찍어는 보는데 약사님들이 쓰는 저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게 만약에 파는 거면은 이게 전자저울이면 안 되죠. 우리는 수평잡기로 하는 구식을 원하는 건데. 그지? 맞아요? 대저울처럼 생겼네요. 그죠? 약재 무게를 닿는 데 쓰는 거야. 아, 대저울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옛날부터 쓰던 약저울이래요. 그죠? 대저울인데 여기에 그제 접시도 있고 좀 작은 거야. 아까 대저울보단 약간 작은 건데 대저울 비슷한 약저울, 그치? 약재. 약재를 재는 거야. 옛날에 알았죠? 예를 들면 녹용 얼만큼 주세요 이러면 녹용이 비싸잖아요. 사슴뿔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걸 대체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그지? 쓰임새에 따라 분류하기. 약을 제조하기에 좋은 저울, 또 음식의 무게 재기에 좋은 저울, 몸무게 재기에 적합한 저울. 일상생활에서 쓰임새에 따라 사용하는 저울이 달라요. 오늘날에는 정확하고 편리한 전자저울이 많아요. 나만의 저울로 무게 재어보기. 나만의 저울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준비물을 해요. 저울을 만들어 물체의 무게를 재어볼 거예요. 기준 물체가 필요할 때 알맞은 거는 바둑돌처럼 다 무게가 똑같죠, 거의. 동전도 그렇죠, 클립도 그렇죠, 추도 그래요, 다. 그죠? 크기 같은 지우개 10개. 그지? 이것도 괜찮아요. 자.